전번에 거기까지 했었죠. 책이 망상과 특기요. 상과 상을 몸이라 하고, 책이 망상과 뒤섞여 가지고, 책이랑은 물질입니다. 4대 오온, 4대 오온 그런 것 또는 여러 가지 유계의 물질 4대도 역시 색입니다. 색이 망상과 섞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물질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의 모양으로 생각이라는 그 자체가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번역은 상과 상을 몸이라 하고 그렇게 했구만요. 상과 상을. 상과 상을,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마음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물질이죠. 이태 문양상자는, 허망한 색상, 물질이죠. 상색 같은 거. 그걸 몸이라고 한다만. 몸으로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색과 신, 물질과 정신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색수상 행식 오음이라는 그런 오원의 몸이 되었다 말이죠. 지금 견은 유실하지 않는다는 그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네 번째 견성은 10번 그 견성을 밝힌다고 그랬죠. 10번. 10번 약 견성을 밝히는 가운데 지금 네 번째 견성은 유실하지 않음을 밝히다. 견성은 견성이 바로 열장성이요 본래면목 진여성을 말합니다. 본심이 바로 견성이라 여기서는 견성이라고 했지만은 본심을 대표적으로 견성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중생이 되고 미해서 범부가 되어가지고 윤회 생사를 받는다 해도 그 견성 본래 본심 자리는 유실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밝히다 말이에요. 연가경에 법신이 오도에 유전한다는 말이 있죠. 법신이 여기서 말한 견성이라요. 법신이 3계 6도에 윤회를 하되 법신은 여여 불변이죠. 그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추호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온전히 순수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순수 이성이라고 하죠. 견성이 바로 여기서 말한 법신입니다. 10번을 그런 식으로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연을 쌓아서 안에서 흔들리며 연을 쌓아서 안으로 흔들려서 내적으로 흔들린단 말이죠. 번역 따라 가면 내가 해석하는 대로가 좀 아니구만. 그렇죠? 나는 내가 만약에 해석한다면 내적으로 흔들린다. 안으로. 여기는 안에서 흔들린다고 했죠.
그리고 아내 내적으로 아내 이제 흔들려 가지고 내심을 뜻하지요. 내심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안에서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망상이 생멸하는 모습이죠. 생각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시계 유사같이 늘 흔들고 있잖아요. 요동하고 있죠. 그것을 내요라고 합니다. 인연을 모았다는 것은, 인연을 쌓았다는 것은, 인연이란 것은 여러 가지 그 인연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석하는데, 정맥소에서는 그 온갖 경에 망유 연기 어중적취라고 하는 그 말로 이제 해석을 했죠. 취연이라고 하는 말은 온갖 경 말을 빌어 가지고 정맥소에서는 이렇게 취연이란 말은 온갖 경우 마유 연기 어중적취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하죠? 그걸 줄이면은 취연이죠. 온갖 경에서 마유 연기 어중적취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허망하게 연기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싹 모였다. 규공신님은 연기라는 그 말은 진여 기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진여 기분이다. 연기란 말은 진여의 기분이다. 기분.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이 4대 5원 육체와 정신이 혼합된 속에 진여도 그 속에 들어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진여 기분을 연자는 진여 수련이라는 연자죠. 진여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또 여기까지 계속해야 될 때군요. 말만 해가지고 안 되지. 규공의 해석은 원각경에 연은 진여 수련의 연이요. 진여는 불변과 수연이 있죠. 불변하고 수연하고. 이렇게 써도 연자입니다. 연은 진여, 연기라는 뜻으로. 그러면 이 연기라는 요 말은 진여의 수련을 가리킨 거죠. 진여가 불변 하면서도 수연하거든. 인연을 따르거든. 이것도 인연 연자요. 규봉의 해석은 연은 진여 연기라는 뜻이고 기는 기분. 우리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죠. 그러면 합치면은 뭔 뜻이냐면은 진여 기분 그렇죠? 연기란 말은 진여 기분. 규봉 스님이 원각경을 해석한 게 나옵니다. 연이란 말은 진여 연기, 바로 진여의 수연작용, 진여의 작용하는 것을 연이라고 했고, 기라는 말은 그 어떤 힘을 가진 기분, 작용을 일으키는 기분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진여의 기분으로 해석했는데, 정맥소에서 여기서 이제 수연내요가 원각경의 망유 연기 어중적치라. 망령되어 연기가 있어서 그 가운데 쌓아 보였다고 하는 그 말은 정맥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생명이 맺혀가지고 생명이 되죠. 물질하고 정신하고 혼합되어가지고 색투상 행식이 하나 형성이 되면 오온 사대가 형성이 되면 생명체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생명체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생사도 거기에 따르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하나 탄생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보이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오장육부 같은 거. 오장육부가 이제 있어가지고 정신 혼백 따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맥소 해석은 정맥소 해석 그냥 정맥이라고만 했구만요. 정맥 해석은 정맥이나 진감선사입니다. 등엄경 해석한 진감선사라가 등엄경 해석 이름을 정맥소라고 했죠. 진감선사. 정맥의 해석은 뭐라고 했냐면은 정신 혼백이 경력서산 취연이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진감선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정신 혼백이 있죠. 사람에게 정이 따로 있고 친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콩팥에 해당이 되고 친은 심장에 해당되고 혼은 요건 혼도 있죠. 혼 혼이라서는 주로 이제 그것도 심장 계열이죠. 백이라고 하는 것은 넋이, 넋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부였는데 이런 형체는 넋이 되고 정신은 혼이라요. 여러 가지 의지 혼백을 오장육부로 분류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냥 하면 사람은 이 어떤 육체의 정신의 작용 같은 그런 것들을 그냥 정신 혼백이라고도 일반적으로는 합니다. 어리라고 하죠. 넋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장 따위에 결취 잠주한 것을 취연이라고 한다. 그렇게나 저렇게나 뭐 의미는 비슷하죠. 그래서 인연을 쌓아가지고 처음에 중엄신이 과거 전생에 업을 지어가지고 업을 지은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차차 커가지고 사람이라는 생명, 사람이라는 몸, 그것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생명체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내적으로는 마음이 온갖 생각,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자꾸 들뜨죠. 흔들리죠. 그것이 내요라요. 안으로. 내적으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밖에 또 그것이 견물 생심으로 밖으로 나아가, 밖으로 나간 나가선 육진 경계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눈은 빛깔, 외계 물질을 보게 되고, 귀는 외계의 이 소리를 청취하게 되고, 그런 등등이죠. 육각작용,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분일하는 분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를 안 하고 손오공 같이 이래 갔다 저 갔다 분주하게 설치는 거요. 분주하게 설치는 것을 분일한다 합니다. 여기서 일자는 무슨 일자요? 여기서 분일이라고 할 때는 안일을 도모한다 편안할 일자인데 여기서는 편안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뭔 뜻입니까? 분은 분주하게 설치는 거고 내나 설치는 것을 분일이라고 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일자가 아니라 여기서 일은 방일이라고 쓰죠. 방일하다. 그런 방이라는 것 또는 위라는 뜻도 되고 이것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자는 유일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동서남북에 왔다 갔다 막 산지사방 사방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설치는 것이 일이라요. 여기서는 방탕하다고 할때 방일이라고 하고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것을 유일이라고 하죠. 갈 일자에 가. 흘러간다. 예? 유일은 흘러가는 거죠. 마음이 흘러간다. 보이지 않는 생각이 사방에 흐르고 있는 거. 땅 속에 지하수도 흐르고 있죠. 그와 같이 정신, 마음 속에 생각이 자꾸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혼 요요상으로. 그나마죠. 어둡죠. 어두우니까 미래를 모르죠. 백지장 하나만 가리워줘. 못 보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 마음자리가 어두운 거예요. 무명이 바로 어두운 거죠. 아까 회매의 성질로 되었기 때문에 회매 자체가 어두워 짜죠. 어두운 거. 금금해요. 눈을 감으면 어두운 게 아니라 눈을 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박지 못한 것은 어두운 거라요. 무명은 기운으로, 무명은 기분이 혼이라요, 혼. 어두운 자? 노자 도덕경에는 요요명명이라고 나오죠. 그 자리가 요요하고 명명하다고. 모르니까 그래요. 그 자리 캄캄해요. 또, 다시, 인도의 유파철학의 그 겉비라 외도는 그걸 모르니까 명제라고 그러고. 그 자리는 모르는 자라뇨. 그 진리 자리 캄캄하잖아요. 그 이상은 더 모르잖아요. 또 다시 문명이라고도 하고 문명이라는 말도 어둡다는 뜻이죠. 그런 것이 다 여기서 혼자 의미라요. 이런 것들이 다 혼자와 통하죠. 혼. 혼은 바로 헤매라는 뜻이요. 아까 말한 헤매. 헤매가 내나 미한 것이 내나 어두운 거죠. 미하고 통하죠. 미하고 바로 사춘간도 아니고 바로 형제간이 바로 미가 바로 혼이라. 직접이지 뭐. 혼 요요상으로 어두우면서 흔들리고 있죠.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눈 감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눈 감으면 더 어두운 게 보이니까. 눈 뜨고 하는 게 나아요. 혼침이 바로 혼 아니요? 혼 요요상이 표현 잘했네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하죠?
혼, 요요상이 바로 그거지. 혼은 혼침이고, 요요는 도거고, 마음이 들뜨는 거, 흔들리는 거고, 상이란 말은 상태고, 그러니까 혼침, 도거가 바로 찰나이나 같죠. 그런 상태라. 그냥 어둡고 흔들리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혼침 도거 가지고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거든. 범부중생은 그건 내놓고는 진짜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가짜 마음 가지고 진짜 마음으로 여기잖아요. 혼침 도거하는 그 상태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심성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밀하게 능엄경에서 설명한 거예요. 내가 또 설명이 굉장히 또 세밀하지. 혼, 요요라, 요요한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원칙은 혼, 어둡고, 흔들리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는 풀어서 번역해야지. 뭔 혼, 요요가 무슨 수로도 아닌데 말이에요. 요요는 수로지만은 혼요요란 말은 없거든. 원래 명사로. 중국 국어에 없다 그 말이요. 혼은 따로요. 어둡고 흔들리는 요요하는, 요요라는 것은 중국말로 한 글자 수로입니다. 혼과 요요요. 그러니까 혼매와 요요하는 거. 그러니까 잠잘 때는 눈 감고 쿵쿵하면 그냥 꾹, 잠잘 때는 혼에 더 빠지고, 또눈 뜨고 잠 깨서는 요요 설치는 게 그쪽에 또 빠지고. 그래서 혼은, 수면 상태는 혼이 가장 치중하고 혼이 강력하죠. 수면에서 나오면은 요요가 또 강력하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낮과 밤에. 밤에 잠자면은 혼이고, 잠안 자더라도 혼은 혼이지만은 더 강력하지요. 눈 뜨고 그냥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요요라요. 눈 감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내는 요요는 요요지요. 그걸로 자기 심성을 삼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것은 중생들이 전도한 거죠. 전도한 것을 지금 말합니다. 저 위에서 너희 등이 어찌하여 너희 등이 본래 묘하고 원만하고 묘하고 밝은 마음, 보배롭고 밝은 묘한 성품을 유시라고, 그 깨달은 가운데 본래 본가, 그 본래는 부처님과 똑같은 본래불, 본래 부처자리, 그 깨닫는 그 가운데 미를 왜 잘못 인식을 하느냐. 미란 말은 그 불각이죠. 미혹한 거, 문명.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회매가 허공이 되고, 허공에서 이제 물질이 형성되고, 그리고 물질에서 또 이제 망상하고 뒤섞여가지고, 그 물질과 망상, 그 색소상 행식을, 색은 물질이고, 소상 행식은 그건, 정신, 생각이고, 그걸 가지고 몸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는 내적으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밖으로는 육진 경계를 찾고 보고 듣고 맛보는 그러한 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이 설치해가지고, 그만이 어둡고 또는 흔들리는 그것 가지고 자기 심성으로 여긴다 말이죠. 저 위에서 그런 말 있죠. 너 몸과 너 마음이 다 묘명, 진정, 묘심 가운데 나타난 물건이라고. 거기서 다 말한 거요.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미해가지고 전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한번 미한 것만이 아니요. 또 미해합니다. 호구에 또 오시죠. 또 혹이 생기듯이.